374. 얘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. 얘는 옆으로 쓰면 fx는 마이너스 x인 거잖아. 뭐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? 마이너스 3, 0, 3. 마이너스 3, 0, 3.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를 그리면 이게 그냥 한 것과 마이너스 x를 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? 오케이. 예를 들어 이런 건 이런 게 있죠.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을 갖다. 그럼 3으로 가도 0을 갖다. 그럼 되는 거잖아. 그죠? 그게 무슨 소리야? F-3을 넣어도 0이고요. 네. F-3을 넣어도 0이면 2면... F-3은 F-3이잖아. 네. F-3을 넣어도 0 나오고 F-3을 넣어도 0 나오면 Fx는 F-X 둘이 또 서로 같은 거잖아. 네. 이해돼? 네.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소리인지 모르겠어. 이건 알겠는데.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야. 네. 그러면 F0을 넣었을 때는요, 0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요, 요렇게 가정을 하면 얘가 될수 있는 애는 하나, 둘, 세 종류가 더 나와. 둘이 같아서요? 뭐야?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같다고 가정하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잖아요? 응? 네. 그러면 나머지 F0을 정의할 수 있는 애는 F3이다, 또는 0이다, 또는 3이다. 이렇게 세 종류가 더 가능하다고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같아서. 그러니까 요게 같다라고 나서 요게 만든 요렇게 가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자,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. 뭐 이게 가장 쉽고요. F-3은 -3이다. 이렇게. F3은 3이다. 그럼 이렇게 3이다. 이렇게 됐잖아. 네. 네. 그럼 F0이 될수 있는 것도 세 종류 아닌가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도 곱하기 3. 얘가 3이다. 얘가 3이다. 이것도 세 종류. 그래서 9개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